네,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 홈캉스 편 이제 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 중간방인데요. 전체 사이즈 한번 중간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이란 공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공간에 침실은 당연히 있어야겠다, 잠자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침대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옷이나 본인의 속옷이나 혹은 뭐 외투 같은 걸 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다시피 오픈형으로 시스템장을 하나 넣어놨고요. 보시면 밑에 쪽에는 서랍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침대가 보통 항상 하부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부를 그냥 사용을 안 하시면 안 되고 보시다시피 하부도 전체 다 이렇게 서랍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장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면서 제일 고민했었던 수납에 대한 공간은 옷은 충분히 걸 수 있게끔 지금 오른쪽 시스템장에다가 충분히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옷은 지금 저쪽부터 이 끝까지 약 1.6m 정도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서랍장을 별도로 침대 밑에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수납할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저희가 또 도면 같이 첨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가로 세로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옷을 걸 수도 있지만 실제 상부도 또 공간이 남는 것까지도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만큼 또 하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이제 또 옷 같은 거나 뭐 캐리어나 가방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네, 침대 안쪽으로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서랍장 정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방이란 공간에서 주로 뭘 하냐면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시다시피 지금 한쪽에다가 이렇게 책상과 책상 하부의 의자, 책상 상부는 이렇게 장을 짜드렸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보여지는 공간과 보여지지 않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네,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짐들은 이렇게 도어 달린 곳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상부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실제 여기도 이제 머리가 부딪히거나 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 밑에 책상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방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옷 같은 거를 얹혀놓거나 걸쳐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도 고민을 하다가 보시면은 이 벽에 이렇게 고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제품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벽에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싶은데 옷이나 외투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는, 가방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남는 공간 약 한 10에서 20cm 밖에 안 남는 이런 공간에 상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풀옵션이라는 개념으로 이곳에는 사람이 정말 딱 자기 옷하고 몸만 들어오면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열 충분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벽이 보시면은 이 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뼘이 약 한 23cm 정도 되는데요, 한 뼘 하고도 지금 더 남으니까 외벽부터 내부까지 두께가 약 한 40cm 정도 될 정도로 집을 튼튼하게 이번에, 원래 기존에도 철근 콘크리트로 굉장히 튼튼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리하면서 뭐 샤시는 샤시대로 정말 좋은 샤시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내부에는 또 추가로 내부 단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또 두껍게 만들어주고 그 공간들 다 활용해서 이렇게 젠다의 턱까지 만들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저희 회사 디자이너 솔림이 디자인 전체적인 이런 어떤 색감은 다 잡아서 디자인을 해봤고요. 또 진짜 본인이 산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해서 정말 공간 세세한 공간 하나하나까지 보시면 이런 불안함을 껐을 때 이런 은은한 연출까지도 다 해놨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이제 또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이 이제 중간 사이즈 방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방이긴 한데 이 방이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이 방은 컨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살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했지만 디자이너도 본인이 만약에 이곳이라는 공간을 게스트룸으로 쓸 수도 있고 손님이 오셨을 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혹은 주방의 연장선상으로 다용도실로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혹은 본인의 서재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컨셉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책상을 꾸며놨는데 책상의 의도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주방에 싱크대 정도를 원래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수납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여기 하부와 상부에 추가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때로는 지금처럼 서재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침대를 놓으면 또 너무 고정적으로 사람이 자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부 같은 경우는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양기형 문을 열었을 때 드레스룸 저 안쪽 창고에서 이불을 꺼내서 잘 수 있게끔 저기 보시면 이불 있죠? 이불을 꺼내서 잘 수도 있게끔 해서 이 공간의 자체는 최대한 가변성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 다용도실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책상으로 쓰면서 요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드레스룸은 당연히 안쪽은 드레스룸을 쓰시면 되고요. 손님이 놀러 오셨을 때 게스트룸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세 번째 방은 가변성 있게 계획을 했고 안쪽 공간은 보시다시피 이케아 알고트 제품을 설치해서 벽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옷 걸 수 있게끔 여기 옷 걸 수 있게끔 붙박이장의 시스템장 개념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불 같은 경우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뎁스는 좀 넓게 확보를 했고 또 코너에 이 집이 삼각형 집이라서 코너에 죽는 공간도 다 상부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 겸 창고 겸 드레스룸을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될 분이 이 3번 방의 성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이곳이 원래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이 세탁실. 그래서 여기 도어를 통해서 공사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어를 통해서만 들어가면 저 안에 세탁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다 내부를 확 그 단열해서 공간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의 성격에 맞춰서 여기를 만약에 그냥 방으로 쓴다고 하면은 드레스룸을 쓸 수 있고 다용도실로 쓴다고 하면은 뭐 주방의 연장선상으로 쓸 수 있고 뭐 손님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도 게스트룸을 쓸 수 있게끔 그 세 가지 성격을 다 담아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 호캉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